민선 8기 출범 1년 기획 뉴스 세 번째 순서로 미래 신산업 분야입니다. 네, 우영훈 도정은 출범하자마자 그린 수소와 UAM, 우주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공언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국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주가 얼마나 우위를 차지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더욱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알리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바로 미래 신산업입니다. 지난해 9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이 수립됐고 전국 최초의 실증단지가 구자읍에 조성됐습니다. 국내외 기술이 도입돼 그린수소 생산 시운전에 돌입했고 조만간 국내 첫 그린수소 버스 운영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구축된 첫 시설, 그리고 저희는 그린수소로 버스까지 세팅됐기 때문에 그린수소 상용화 첫 시설, 이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린수소 생산이라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버스를 시작으로 청소차, 수소 트램, 농기계, 선박, 궁극적으로 발전소까지 그린수소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현을 위해선 경제성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 지금처럼 제주도가 기술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 이어지면 결국 도민의 혈세만 들여 기업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땅만 내놓고 모든 기술력은 육지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제주도민은 그냥 실험단지에 그친다. 그래서 이럴 정도면 하지 않을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주형 스페이스 X를 꿈꾸며 우주산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제주에 문을 열었고 위성 영상을 활용할 GEO AI 플랫폼 구축 사업도 올해 안에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전과 전남, 경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면서 경제 정책적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제주도의 지리적 이점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쉽게 본사 이전 등 제주 중심의 기업 활동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클러스터나 단지를 조성을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UAM 상용화 계획은 오는 9월 발표됩니다. 용역진은 현재 UAM 운영 개념과 노선, 상용화 방안에 대한 막바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UAM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미흡했던 항공 관광을 활성화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뿐 아니라 UAM 사업에 거의 모든 지자체가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지자체마다 UAM 산업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는 치열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주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여는 사업인 만큼 막대한 사업 비용과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 기업의 기술력, 고급 인력을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UAM 사업을 통해서 항공 관광을 이룰 수 있는 주요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그런 면에서는 큰 강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OU사들이 이제 사업의 각각의 주체로서 참여한다라고 하면 제주도가 부담해야 될 경제적 부분들, 특히 경제적 부분이라고 하면 재정이라든지 투자와 관련되어진 이러한 그 규모는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미래 먹거리 시장 개척에 나선 제주도. 도민에게 제시한 비전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제주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보다 치열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